가치와 자율, 분권 얘기를 하는데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전통이라는 게 과연 수준이 상질일까, 중질일까, 하질일까?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가 생각나면 상이죠. 그리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할 거 아닌가요? 대개 중이라고 하더라고, 중. 그리고 상은 좀 그런 거 아닌가 봐요. 상이라고 얘기하니까. 그러다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중이라고 못하고 중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중증에서도 우리 학교 낫다고. 근데 사실은 다 상이거든요. 모든 문화가 상질인 거지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걸 비교를 하려고요. 들여다 놓고 보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, 우리 성씨만이 갖고 있는, 우리 집안만이 갖고 있는,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각 마을마다, 각 지역마다 자치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색깔이라든가 자랑스러움이라든가 그 정서를 좀 꼭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.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.